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 1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싱크로율이. 정말로요?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육성제에서 조금 덜 가면 공태강스러울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로? 아, 네. 그래도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한 면이 있는 친구거든요, 태광이가. 안 믿기시겠지만. 예, 아, 싱크로율이 거의 뭐 100%가 넘는군요. 거의 뭐 인생 연기. 인생 연기. 예. 아. 일단 설레기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.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작품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, 부담이 많이 되지만 전 그 부담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예.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아갈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서 진짜 계속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실감도 안 나고 진짜 내가 하는 건가 계속 그랬거든요. 정말 사실 부담감이 정말 크고 그렇긴 하지만 그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. 두 분이 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분에게만 마음이 가고 한 분에게만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촬영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짧은 씬을 찍을 때도 되게 두 분이 정말 잘해주시고 또 되게 달라요. 되게 남주혁 오빠는 되게 자상하고 약간 남자다운 면도 있으시고 그런 와중에도 조금씩 장난도 쳐주시고 되게 뭐랄까 정말 왜 인기가 많으신지 알 것 같아요. 아 진짜요. 그리고 이제 육성재 오빠는 역할이랑 되게 비슷하게 정말 장난도 많으시고 되게 밝고 좀 분위기를 되게 잘 리드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항상 찍고 웃으면서 찍는 것 같아요.